특징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차장님. 네, 오늘 지금 뭐 시장에서 이 조선 쪽 기자재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저희 장착하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세진유공업 같은 경우에는 5%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뭐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2% 넘게 상승하는 모습, HSD 엔진도 거의 1%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 조선 기자재 종목이 상당히 지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선주 자체는 조금 이렇게 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새로운 이 신규 수주는 계속 되고 있지만 워낙 이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가 된다고 해서 그 수주 실적이 바로 온전히 이제 실적에 다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시체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올해는 이 실적이 많이 개선되긴 하지만 지난해 큰 폭의 적자에서 올해도 적자가 좀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적자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조선주 자체는 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수주로 인해서 이 실적에 대해 수혜가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와는 다르게 조선 기자재는 최근에 지금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게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세진중공업, 뭐 동성화이텍, 뭐 한국화본, HSD 엔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도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향후 실적에 대한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선 기자재는 지금이라도 약간 계속 눈여겨서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되냐? 실적 성장이 계속 되는 그다음에 최근에 수급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을 꼽자라고 하면 조선 기자재 종목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 탑픽을 꼽자라고 하면 한국화본과 HSD 엔진. 물론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가져왔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었지만 저는 이 실적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좀 많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때문에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조선주 자체는 좋지 못하지만 일단 조선 기자재는 실적의 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한국화본과 HSD 엔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실적. 네. 코스닥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코스닥 이제 시장을 짚어봤기 때문에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업종과 섹터를 좀 아울러서 좀 보고 싶은데 일단은 업종도 그렇고 지금 테마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뭐 2차 전지라기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틀 전부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관 수요 예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이 정말 처음 들어본 숫자인데 1경이 라는 숫자가 나올 정도로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의 관심과 그리고 사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공모주 대박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상장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발행 주식수가 2억 3,400만 주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공모하는 발행 주식수가 4,250만 주인데 전체 그 발행 주식수의 18%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공모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상장이 되면은 상장 가능한 유통 주식수가 보유 예수 물량을 또 제외를 하게 되면 10% 미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상장 당시에 공모 물량이 11%였는데 그때 당시에 따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수요 예측 부분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를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따상이 아니라 따따상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던 IPO 가치도 올라가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식은 누군가 사고 파는 시장이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유통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신규 상장 프리미엄을 받게 되면서 아마 그 상장하고 난 다음에 급등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측한 어떤 기관 수요 예측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 이제 IPO를 진행할 건데 아마 상당히 큰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뭐 좀 유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도 동반적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공모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자칫
다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라면 대안으로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인테크가 18%, 나라이맨디가 11%, 뭐 CIS, 코인테크, 대우마케틱, 알로코, DNT, PNT 그리고 TSI도 현재 5% 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LG 화학이었죠. 지금 예전에는 LG 화학이었죠. LG 화학에 오창 공장 납품 이력이 있는 회사고요. 나라이맨디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전지 후공정 관련해서 이제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외에도 뭐 하나 기술이라든지 사마 콘덴서, 뭐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쪽으로 MLCC 공급 얘기도 있는데 뭐 2차 전지 관리, 후공정 관련해서 또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2주 전인가 한번 소개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A프로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A프로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이 90%로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상장 앞두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잡기보다는 아직 상장까지 한 보는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성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천연가스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유럽의 그 천연가스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가 8%가량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해서 아침 쪽에 GSA가 8.99%, 대성에너지가 6%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행이라는 그리고 MLCC 종합상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경. 그게 가늠이 안 가는 수치인데요. 9,999조 이렇게 되면 일경이 되는 건가요? 1조에 만 배. 아, 네. 아직 일주란 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안 가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 혹시 이런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매수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블랙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수가 좀 하락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까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한다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또 시장이 또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작년이란지 그리고 재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SK 바이오팜도 대박이 났었고 그리고 하이브도 마찬가지 대박이 났었고 그 외에도 쿠팡 같은 경우도 뭐 해외 IPO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선풍적인 어떤 열풍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IPO에 대한 관심은 항상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들 속에서 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어찌 보면 확실한 수익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따따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라면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뭐 자금이 어떤 블랙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또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또 이 그 지금 현재 상장 시장이 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관심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KD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KD캠이라는 종목 자체는 사실은 이 PVC 안정제 기반의 정밀 화학 소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제품은 이제 유기액상 안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쓰이는 쪽이 이제 바닥재나 뭐 벽지. 아니면 뭐 호스류나 이제 랩 등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사의 이 PVC 유기액상 안정제의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 하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뭐 LG 하우시스, 그다음에 한화, 뭐 KCC 등을 포함해서 국내에 여러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이 주주 현황을 봤었을 때 대주주가 지분이 71% 넘게, 그러니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71% 넘게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5%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24에서 25% 밖에 되지 않는, 흔히 말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품절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주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품절주, 거기다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이렇게 강하지 못하고 약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주가가 강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도 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일평균 거래대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주가가 못 올라갔다가 실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거래대금이 많지 않고 이 유통되는 수량도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조금만 매수가 붙어도 다시 한번 이 주가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청자분들이 포트에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담아가시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60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대에서 주가가 좀 지지를 해주고 그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어서 충분히 부담 없이 매수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이 최근에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넘어서 주가 상승을 좀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PVC 안정제 업체인 KD캠 분석을 해주셨는데 유통 물량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5천 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전 네.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천연가스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지금 유럽 쪽에서 지금 미국 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소위 말하는 화석연료 LG LNG 같은 이런 가격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전력 가격이라든지 그런 물가 부담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또 원전이 또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쪽 같은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적 노이즈 때문에 천연가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라든지 그 에너지 가격 문제는 상당히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EU 집행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천연가스와 그리고 원자력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지는데 지금의 어떤 뭐 에너지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물가 여건을 봤을 때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EU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회원국에 일단 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의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 텍소노미 포함이 되게 된다라면은 잘 아시겠지만 또 원전 투자가 진행이 될 거고 영국이란지 프랑스 중심으로 일단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체코 같은 경우 도코바니 프로젝트가 있고 폴란드도 마찬가지 원전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또 원전 관련주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기존은 경수란지 중수로가 아닌 그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 어떤 개발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네 번째로 원전 핵심 기술 계측 제어 설비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전 항상 대장을 두산 중공업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외 추가적으로 우리 기술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는 2,150원에서 2,25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금은 낙폭이 아래권에서 많이 길게 달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더 가격이 낮은 상황입니다. 2,125원이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을 지켜주는 범위에서 오늘 내 매수가 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650원, 손절가는 2,050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우리 기술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650원, 손절가 2,0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